네, 다시. 네, 반갑습니다. 랜드마켓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성아입니다. 오늘은 개개인도 토지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직접 보고 가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명은 제가 정해봤는데, 토지를 쇼핑해보자. 뭐, 요런, 토지를 마트에서 계란 사듯이, 토지를 마트에서 라면 고르듯이 한번 골라보자. 요런 느낌으로 주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있죠?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토지를, 자, 휴대폰만 있으면 토지를 어디든지 뭐 얼마의 가격에 어떤 뭐 모양인지 자, 휴대폰만 있으면 토지의 모든 내용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저희가 부동산 다닐 때막큰 지도책 들고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고 다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요런 책들은 그냥 그 토지를 그위 토지의 위치를 내가 지금 토지의 위치를 보는데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을 일단 켜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휴대폰을 켜고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열어볼게요. 부동산을 열어보면, 자, 토지라고, 누르는 게 보이시죠? 자,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H15거든요? 요쯤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4억 2,500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그, 금액이 보이실 거예요. 눌러보면 대충 이제 그 중개사 뭐두 곳에서, 요런 내용으로 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 4억 2,500인데 이것도 그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도 나와 있기도 하죠. 지목은 되고 이 평을 누르면 평으로 환산이 돼요. 97평. 여러 가지 정보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등기 완료된 상뭐 이렇게 쭉쭉쭉 적어놨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집원을 잘 모르고 토지 모양을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네이버 화면 왼쪽에 보면은 도구라는 게 있어요.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구를 눌러보시고, 지적 편집도라는 거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X표를 치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칸이 이렇게 나눠 놓은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번호도 보이시고, 뭐 17, 뭐 16, 15. 그러니까 16이네요. 그죠? 16인데, 대충 보니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기가 동그란 쪽이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보행자 통로가 저쪽이니까, 보행자 통로 옆에 있는 땅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집원을 정확하게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위에 보면 1733이라는 게 있어요. 1733에, 여기 보면 16, 17, 16이니까 16이죠. 1733에 16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다음 카카오 맵을 쓰니까 운남동. 아, 참, 제가 체크를 하나 안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화면을 크게 보면요, 색깔이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게 운남동만 보기라고 이제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운남동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의 그 앞에는 운남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운남동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1733에 16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네이버, 이게 저는 다음을 자주 쓰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지도에 1733-16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 위치가 딱 찍히죠. 그죠? 이 위치가 딱 찍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토지의 지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팁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지적 편집도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땅이 대체 어디서 어디만 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유용한 팁이 요 아래 보면 동그랗게 그 내가 있는 위치를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눌러봅니다. 자, 눌러보면은 제가 지금 토지 앞에 있는 거는 같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 앞에 있는데 살짝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 다음 지도는 요즘에 그 위성 GPS 기반이 너무 잘 돼가지고 1m 안에까지 다 잡아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좀 움직여 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화면에서 지금 벗어나게 되는데 제가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아니면 선이 짧아서 그런데 마이크를 빼고 자, 이쯤이죠. 자, 보이세요? 여기가 이 토지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동그란 쪽이 저쪽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아, 뭘 표시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걸 하나 놓을까요? 여기를 하나 놓고. 자, 이 가로등이 하나 보이네요. 지금 가로등 위치가 자, 가로등 위치가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현재 그이 토지는 아까 저기 박스 있는 데서 시작해서 저쪽 가로등 있는 데까지가 이 땅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러면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위치에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가 대체 어떤 땅인가?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물건을 보고 거꾸로 찾아오는 방법이랑 내가 어디를 갔어요. 뭐 어디 지방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어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갔는데 여기 위치가 궁금하고 주소가 궁금해요. 그리고 땅 모양도 궁금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지금 이제 지적도를 잠깐 없애보고 자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자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건물을 이 앞에 있는 토지를 꾹 눌러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주소는 운남동 1734의 9번지고 아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부동산에서 주로 보는 지도는 그 뭐냐면 인천 지도 포털이라는 건데요. 자, 인천 지도 포털 같은 경우에는 A보나 다운보다는 확실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 주소를 가지고 기반을 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여기에다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셔도 돼요. 연속 지적도를 누르고 여기 체크 포인트를 하면은 누르는 데가 그 주소거든요. 자, 그러면은 쉽게 아까 173316이 누르죠. 그러면은 이제 지번도 확실히 나오면서 토지 모양도 다 나오죠. 토지 정보를 누르면 자, 대지의 면적도 나오고 공시지가도 나오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누르면 이게 로딩이 조금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누르면 뭐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있는 이런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 뭐 경제 자유구역. 그러니까 이제 지역 지구에서는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에 그걸 봤는데 요 아래가 좀더 강력한 거거든요. 지금 경제 자유구역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대 보호구역, 성장 관리 권역이니까 경제 자유구역이나 그 성장 관리 권역에 이렇게 영종도 인천의 성장 관리 권역에 그런 제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은 뭐 부동산에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땅값도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근데 땅값도 한번 간단하게 봐드리면 공시지가를 눌러봐요. 그러면 이제 2021년 1월 1일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81만 9,500원인데 이거는 이제 해배당 제곱미터당 나온 거고, 이거를 평으로 환산하면은 3824하고 한 27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 해배 그 평당으로 나누면, 평당으로 나누면 270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약간 이제 저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30% 정도를 곱해주면 한 3억 아니 350만 원, 355만 원꼴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에 처음에 분양할 때가 한 340에 350이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저기 부동산에서 봤다시피 지금 4억 2천 5백이니까 요 평당 보면 435만 원이죠. 그러니까 약한 80만 원 정도 가더 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단계이니까 공시지가는 거의 무시하시더라도,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데도 모르는 데 갔을 때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이고, 이런 자세한 내용이랑 금액들은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 이게 싸다 비싸다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정도면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토지를 그냥 쇼핑하듯이 다니면서 고르실 수 있겠죠. 자, 네이버에 이제 물건을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 아, 이 정도는 얼마만한 금액이구나, 이건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는 직접 판단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이 출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직접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토지 쇼핑을 할 때는 이렇게 좋은 경치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어디쯤에 와 있고, 땅은 어떤 모양이고, 얼마만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핸드폰 만들고 토지 쇼핑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